이번에는 96페이지에 있는 기타 유기물 표현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을 보면은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THOD라고 표현을 하고 하단에 보시면은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산화될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산화된다라는 의미는 뭐냐하면 산소화합물의 산화뿐만 아니라 질소화합물의 산화분해까지 완전히 일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자연계 상태에서는 탄소화합물의 분해 이후에 7일에서 10일 정도 이후부터 질소산화분해 산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완벽히 일어나는 거는 완전 이론적인 화학양론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확률적인 부분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히 산화분해됐다는 것은 탄소화합물의 완전한 산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의 완전한 산화가 완벽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우리가 THOD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오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올게요.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총산소 요구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총산소 요구량은 TOD라고 쓰고요. 하단에 보시면 연소실에서라고 해요. 연소라는 말 아시죠? 연소라는 것은 물질이 타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산소랑 화학 반응하는 산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소실도 마찬가지로 연소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유기물을 산화시킨다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유기물을 산화시킬 때 코발트라든지 아니면은 백금, PT는 백금, CO는 코발트, 그래서 백금하고 코발트와 접촉시켜서 시료를 뭐 했을 때,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럼 완전히 연소시킨다는 얘기는 완전히 산화분해 시킨다는 얘기인데, 사실 연소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론적 연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산화분해 시켰을 때 THOD 같은 경우에는 100% 연소가 되지만, 100% 이제 산화분해가 되는 걸로 화학양론적으로 계산을 하지만, 연소를 시킨다는 것은 100%까지는 산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소시킨다는 말 안에는 100%에 가깝게 연소시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100%에 가깝게 산화분해 됐을 때 소비하는 산소량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배웠던 BOD와 COD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유기물의 양을 표현하는 유기물 양을 표현하는 표현 지수라고 제목은 붙이고요. 첫 번째로는 보시면 THOD, 그래서 앞에가 theory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적 탄소 요구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OD라고 하는 거는 total oxygen demand라고 해서 총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 TOD는 총 산소 요구량, 그 다음에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래서 Chemical Oxygen Demand라고 해서 어제 배웠던 대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 다음에 BOD. 그래서 이렇게 유기물량을 표현할 수 있는 지수 더 있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지금 다 공통적으로 산소 요구량, 산소 요구량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 수질오염 물질인 유기물이 대표적으로 있을 때 그 유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산화분해를 시키면 그때 소비하는 산소량을 우리가 옥시전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그 유기물을 어떻게 산화분해하냐 하면 화학 양